안녕하십니까. 1위TV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요, 바로 우리 꼬꼬다리, 그리고 오리, 청개, 오골개가 있는데, 걔네들한테 특식을 줄 겁니다. 특식. 어떤 특식이냐? 요새 닭들이 모이만 먹었더니 몸이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특식을 준비했는데, 어떤 특식을 준비했냐면, 바로, 짜잔! 치즈입니다. 치즈. 피자 치즈인데요. 과연 닭들이 이 피자 치즈를 잘 먹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우리 피자 치즈가 일단 지방도 많고 해가지고 닭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닭은 잡식성입니다. 그래서 뭐든지 잘 먹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치즈로 줘보고 우리 닭들이 잘 먹나 안 먹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치즈를 가지고 우리 꼬꼬댁한테 가고 있습니다. 꼬꼬댁. 과연 우리 꼬꼬댁 치즈를 잘 먹을지. 꼬꼬댁, 꼬꼬댁, 밥 먹자. 밥 맘마 먹자. 맘마 닭한테 치즈를 주면 어떡하냐? 네? 닭한테 치즈를 주면 어떡해? 치즈를 안 돼, 아까? 근데 니 사람도 못 먹는 걸 어떻게 닭을 줘? 그래요? 닭? 그래요? 닭? 치즈를 안 먹는 거야? 야, 사람도 못 먹는데 뭐 닭을 줘, 씨. 아, 그런 거예요? 그럼. 아, 또, 우리 요새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닭한테 주고 있었죠, 아까. 아니, 그래도 먹긴 잘 먹는 거고. 네, 자기가 잘 먹는 거 같아요. 네. 사람도 못 먹는 걸 닭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해? 닭도 먹고 살아야지. 야, 사람 먹는 거하고 닭 먹는 거하고 다르지. 잘 먹기를 한다, 야. 네. 닭 잘 먹자, 아빠. 우리 잘 먹긴 하는데? 응, 닭들도 아마 치즈 좋아하나 봐요, 아빠. 여기 저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다 잘 먹어. 닭도 치즈를 잘 먹는다. 이 녀석들이 확실히 치즈보다는 모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꼬꼬댁들한테 이 치즈를 줘봤는데요. 벌써 한 반은 넘게는 반 정도 안 사용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확실히 우리 꼬꼬댁들도 더 사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사료를 나중에 줬더니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. 그렇지만 치즈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네요. 다음에도 재미난 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